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소백산 용문사 용문여의헌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용문사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신라 제14대 경문왕 10년에, 그러니까 서기로는 870년에 두운이라고 하는 스님이 창건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의헌에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쓰는 해서체로 된 넉장의 글씨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누가 이렇게 잘 썼는지 정말 감탄할 지경입니다. 서예를 연습하는 사람은 체본으로 해도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 산중호우인간조라. 산중이란 말은 산속이란 말이고요, 호우란 말은 조울호자 버두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중에서 좋은 벗은 인간조라. 임은 숲을 임자고 가는 사이조자고 이거는 세조자입니다. 이거는 순서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산중에 좋은 벗은 숲을 사이에 있는 새인이라. 그렇게 정리가 그런 말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산중에 가장 좋은 벗은 숲 속의 새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세외청음석산천이라. 세외는 세상 바깥의 맑은 소리는 석상천이라. 돌 위를 흐르는 샘물이다.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상 바깥의 가장 맑은 소리는 돌 위를 흐르는 샘물 소리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세상 밖에 제일 맑은 소리는 바위 위를 흐르는 물소리라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요, 수색상관괴화붕이라. 수색이란 말은 물의 빛깔이란 뜻입니다. 겨울물을 흐르는 그 겨울물의 빛과 산색, 산의 빛은 모두가 화분이라. 화는 그림이란 말이고 보는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림의 근본이다 혹은 그림책이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물의 색과 산의 빛은 모두가 그림의 근본이라. 그림의 책이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은 물빛과 산의 풍경은 모두가 그림의 체본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화향조어 시정이라. 꽃의 향기와 새의 소리가 시는 바로입니다. 바로 시의 정이다. 이것도 글씨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꽃의 향기와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바로 시의 정치인이라. 그런 말인데, 이걸 정의하면은 꽃향기 새소리는 바로 정겨운 시라네.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해석을 해봅니다. 산중에 가장 좋은 벗은 숲속의 새이고, 세상 밖에 제일 맑은 소리는 바위 위를 흐르는 물소리라네. 물빛과 산의 풍경은 모두가 그림의 체본이요, 꽃향기 새소리는 바로 정겨운 시라네. 이 시간에는 소백산 용문사 용문여의헌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